여러분도 교회 가서 꼭 나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세요. You have to do exactly what I'm doing right now in your own churches. 인간이 헬레니즘으로 가면 if the person follows through these ideas 결국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The person will end up pursuing after communism/socialism. 자, 여기에 젊은 사람들 10명 앞으로 한번 나와야 돼요. 10 people. 그렇죠. Just stand up and 10명 나오십시오. Come up to here. 예,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have to make a practice. 좌우로 정렬입니다. 10명 나와야 됩니다. 10명. 무엇이 공산주의고 무엇이 사회주의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확실히. 자, 나오십시오. 아직 숫자가 덜 찼어요. 둘, 넷, 여섯. 아직 네 마리 더 나와야 돼요. 여자 나와도 괜찮아요. 나와, 다 나와봐요. 네 명 더 나와야 돼. 네 명, 네 명, 네 명. 남순이도 나와. 너도 나와. 너도 나와, 다 나와. 나와, 나와. 그렇지, 그렇지. 오, 나와, 나와. 사모님도 나와. 그래, 다 나와. 자, 보자. 아, 번호!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오이 잘한다. 아홉, 열. 열하면 번호 끝을 해야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는구나. 자, 열 명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실습을 하는 겁니다. There's a community of 10 people. 이것이 천명도 괜찮고 일개 국가도 괜찮습니다. We can say that this is of 1,000 people or a state. 하여튼 한 집단이 이렇게 모였어요. Anyway, a group of people is gathered. 인간은 모든 인간이 능력이 같을 수가 없어요. You know, human beings do not have the same capacities. 다 달라요. People have different capacities. 경제적 능력도 달라요. Economic capacities. 사회적 능력도 달라요. Social capacities. 형제간들인데도 다 달라요. And even among brothers and siblings, they have different capacities. 그러면 이제 내가 부여하겠습니다. So let me endow the capacities to each people. 우리 목사님은 직사게 벌어봤자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벌어요. This pastor can make only $100. 목사님은 20만 원. $200. 그럼 얼마예요? 그다음에. 4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그다음에. 어이, 더럽게 많이 보네. 100만. 자, 요 세 명을 뭐라 그러냐? 부르주아라 그럽니다. 요 부르주아. These three people are called the bourgeois. 요 세 명은 나쁜 년들이에요.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말이야. 어? 허이 세상에 7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거든. 이쪽은요 다 머저리들이에요.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투표권은 똑같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The thing is that they have the same voting right, which is that one person, one vote.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입니다. This is the weakness of democracy. 표는 똑같아. They have the same number of votes. 그래서 이 일곱 명이 모였어. So these seven people gathered together. 막 불평하는 거야. 이 개새끼 뭐 무슨 새끼 무슨 새끼 더러운 새끼 나쁜 새끼 말이야. Begin to grumble. 나쁜 새끼 말이야. 아이 왜 똑같이 일했는데 우리 거 뺏어갔냐 이거야. We work for the same hours and why are you stealing from us? 그래가지고 이 일곱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법을 만들었어, 법을. So after having a meeting with these seven folks, they have come up with the ideas of 법은, a law. 법은 곧 칼입니다. You know, law is a knife. 칼을 가지고 이 대표가 지금 일로 가는 거야. 칼 가지고 내놔 그러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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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돈은 더럽게 벌었는데. 표가 세 개밖에 안 되니까. Those three people are so rich, but they have only three votes. 꼼짝 없어요. So they are powerless. 내놔. 내놔. 이걸 사회주의라 그래. 이걸 사회주의. This is called the socialism. 그게 똑같이 나눠 가지자 이거야. So let's just distribute equally. 그럼 어떻게 셋밖에 칠인데 칠 수밖에 없지요. So this is a 7 versus 3 game. 국민 투표해도 져요 이거는. So in the vote. They're gonna lose. 인간은 가만 놔두면요 본능적으로 사회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People, if left alone, they are prone to pursue after socialism.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나는 한 달에 10만 원만요? 왜 10만 원? Because we are born as an equal human being, but why am I making $100? 왜 이 인간들은 70, 80, 90, 100만 원? Why are they making $700 and $800 and $900? 대려 퍼버려야 되는가 이거는? You have to accept this. 평등하지 못하다 이거야. This is not fair.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에 와 있는 거지. And Korea is facing this situation. 그럼 한번 해보자. So let's do it. 똑같이 나눠보자. Let's distribute equally. 자, 여기 있는 모든 돈을 똑같이
나누어지면 50만원씩 돌아가죠. 전체가 다 50만원 됐어요. So if we distribute equally, everybody can receive $500. 이쪽에서는 할렐루야! 그럽니다. And these people might say that hallelujah. 뺏었으니까. Because they stole. 똑같이 50만원이니까. 이제 평등한 사회가 됐다. 이거. This is an equal society. 문제는 이쪽 사람들이 내년부터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하냐? 해봤자 내년에 또 뺏기니까. 그래서 맞춰서 일해요. 50만 원어치만 일을 해요. 50만 원어치만. 50만 원어치만. 이래서 사회주의 하면 망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 여러분 서울대학교 4년 다는 것보다 오늘 원타임이었다 뜨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됐어요? 이해돼서 마음에 내고. 국민 여러분 집에 계신 여러분도 방에서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이래서 사회주의는 맞죠? 이쪽 사람들이 일 안 하니까. 그런데 한 사회가 발전되고 전진되려면 이쪽 인간들은요 능력이 없어요. 사회를 전진시킬 능력이 없어. 이쪽 인간들은요 그냥 주는 거 처먹는 것밖에 바빠요. 절대로 이쪽 인간들은 사회를 전진시킬 힘이 없어요. 사회가 전진되는 것은 요 세 마디 때문에 전진이 돼요. 이 세 마디를 끌고 가니까 일곱 명이 끌려가서 발전하는 거야. 근데 이 세 사람들이 일을 안 해버린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이제. 응?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금 벌써 70년째 시험이 끝났어요. 미국은 자본주의를 하고 캐나다가 사회주의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캐나다는 미국을 못 따라가요. 왜? 내가 붕해하러 가보면 미국에 있는 그 캐나다에 있는 장로님들이 낮예배 이렇게 가면 원래 외국은 낮예배 집회하면 안 모여요. 다 일하러 가서. 캐나다 가면 낮예배 집회 좀 하자 그래. 왜? 낮에 일하라고 노니까. 그래 장로님 보고 장로님 뭐예요? 그러니까 의사래. 왜 근데 병원에 안 가서 그러니까 1년에 세 달밖에 일 안 한대 자기는. 세 달만 일하고 나머지 다른요 다 병원 문 닫아 놓는다 그래. 왜냐니까 1년 내내 일하나 세 달만 일하나 똑같대. 1년 내내 일해봤자 세금으로 다 뺏기 70% 뺏기니까 실급 뺏기니까 차라리 세 달만 일하고 선교하러 다니는 게 낫다는 거야. 이래서 캐나다는 미국을 못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캐나다로 가야 돼요 미국으로 가야 돼요? 물어보는 내가 병신이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 왜? 그러면 이 8, 9, 10,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 사람들하고 저 10만 원짜리 머저리하고 그러면 영원히 따로따로 살게 놔두면 이것이 바로 뭐냐?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야. 한없이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돼. 한없이 이 사람들은 부자가 돼버려. 차이가 나는 거야, 차이. 그래서 절충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세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 이쪽에 많이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 머저리한테 좀 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자꾸 이놈들이 칼을 만드니까, 자파 부벌 만들어서 찌르려고 그러니까. 찌르지 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일로 옮겨주는데 세금을 주는 그 퍼센트가 얼마냐? 이쪽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연구 다 해봤어요. 번 것 중에 몇 프로를 일로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몇 프로를 주면 내년에 일을 계속 하겠냐? 뺏긴 박탈감이 없겠냐? 죽어도 계속 일을 하겠냐? 그랬더니 32%를. 32%까지는 줄 수 있다 이거야. 왜? 불쌍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쪽 놈들이 32% 받아가면 양이 안 차는 거야. 70% 내놓으라는 거야, 70%. 70%.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이 개자식은요. 우파 정부가 벌어놓은 650조의 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마약을 먹이는 거예요. 까무라치게 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 돈을 막 퍼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자고? 김정은의 품으로 가자고. 깜빡 가버렸어 지금 대한민국이. 특별히 젊은 놈들이 마약 먹고 깜빡 가버렸어. 국민연금 650조 그 몇 년 갈지 압니까? 머지않아 내일모레 베네수엘라 와요. 그러나 마약을 먹으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요, 자, 이 사람들이 32%를 넘겨줄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보고 예를 들어서 만족하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만족해요? 아유, 착하네. 만족해요? 만족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좀 더 받았어. 그렇지. 이게 본능이야. 이게 솔직해. 솔직해. 이 앞에 두 마리로는 미선도 없는 거지고. 이게 이제 진짜 본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돈을 조금 더 뺏어야 되겠는데, 국가가. 뺏어서 일로 넘겨줘야 되겠는데, 세금은 32% 이상은 안 준다고 하니까, 이분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여 신앙심을 넣어가지고 기부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기부 문화. 자, 보세요.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은요, 세금 위에 존재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기부는 뺏기는 게 아니야. 지가 원해서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기부 문화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돈 번 것 중에서 이쪽에서 못 줘서 병이 들어. 하, 나 이 번 것 중에 절로 줘야 되는데 언제 주지? 언제? 이렇게 만드는 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사람은 돈보다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뭐라 그러냐?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뭐예요? 영광. 돈 주고 영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주고받아야 돼. 이쪽 사람들의 돈을 일로 넘겨주고 32% 말고 50% 넘겨줘. 50% 넘겨주고 넘겨주는 대신에 이쪽 사람들은 뭐를 이쪽에 줘야 되느냐 하면 영광을 돌려줘야 돼요. 뭐라고요? 영광이 뭐야? 하, 감사합니다. 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이쪽 사람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라니까 말이야. 옛날 여자들 뒷공문에 따라다니더니 말이야. 그런데 이 빨갱이들은요, 돈도 뺏고 영광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돼, 안 돼? 이걸 민주노총이라고 그래요. 나라 망하는 거야, 나라 망하는 거야. 민주노총으로 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돈을 지원을 받았으면 영광을 돌려줘야 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받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받고도,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망할 징조가 들었어. 왜? 무슨 수재 의원금 뭐 어떻게 태풍 생기고 뭐 재난 생기면요, 정부가요 그 저기 저 저기 뭐야 저 학교에 그 갇혀 있는 사람한테 뭐 그냥 이불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뭐라는지 알아요? 텔레비 잘 봤지? 정부가 뭐해 이거밖에 안 주고 난리야. 이게. 주지 말아야 돼. 그거 주지 말아야 돼. 그거 다 주지 말아야 돼.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말이야. 어? 대한민국 정부라도 있으니까 이불이라도 갖다 주고 라면이라도 갖다 주고. 아멘. 강원도 산불 났으니까 또 그 다음에 그 집 비워놓은 거 임대주택이라도 주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사 계속 불평만 하고 말이야. 이 좌파 이 빨갱이들은요 불평밖에 할 게 없다니까 이 빨갱이들은. 응? 그래서 앞으로 이 불평하고 계속 좌파가요 노조 만들어서요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것들은 다 깜빵에 집어 넣어버려야 되겠다. 깜빵에 집어 넣어버려야 되는 거야. 집어 넣어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런 질서를 바로 잡을 사람은요 전두환밖에 없다니까. 전두환. 전두환이가 다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망하는 거야. 대기업 다 외국으로 다 가는 거야 지금. 또 지금 삼성의 이재용 또 잡아 넣으려고. 이재용을 감옥에다 또 잡아 넣으려고. 대부분 저 판사들 이 개자식들아.
야, 이 개자식들아. 니들이 판사야, 이 자식들아! 예, 재판 기계냐, 니들이? 자식들아. 성경 좀 읽어, 성경! 예! 삼성 하나가 아프리카에 30개 나라가 일으키는 경제력보다 삼성 하나가 더 세요. 아프리카 30개 나라, 30개 나라. 아멘. 왜 쫓아내려고 그래? 왜? 지금 이미 벌써요. 이미 20%는요, 베트남으로 갔어요, 삼성이 지금. 갔다니까, 지금. 미국에 트럼프가 와서요, 우리나라 3대 재벌 다 미국으로 오라고요. 얼마나 유혹을 했는지요. 문재인을 만나기 1시간 전에요, 하얏트 호텔에서 3대 재벌 불러가지고요. 왜 여기서 사냐고, 한국에서 문재인적 공산주의자인데. 미국 오라고, 미국 오면 땅도 공짜로 놔주고. 이라, 이런 정말.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질서 위에 서야 돼요. 예!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 이와 같은 것을 엮어낼 단체는 한국의 교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 아멘. 예! 좌파들을 선동하는 그런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목사 자격 없는 거야.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대접을 덜 받아도 감사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가난해도 불평해요, 감사해요. 왜? 하늘의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땅의 영광 아니야. 하늘의 영광을 가졌으니까. 따라서 돈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왜 더 좋냐 하면은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야, 성경.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자, 어이, 사람을 보면 손뼉 준비, 손뼉 준비, 손뼉 준비. 오, 주 예수 아버지,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해. 저기 빛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봐요.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 이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요. 서부풍도 불어라. 가시밭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요 동남풍아 불어요.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